연애나 많이 해봤니? 아니야. 넌 거의 모태솔로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단어. 그거 넌 되게 가까운 사람이거든. 그래서 막 친구들끼리 뭐이 남자는 어떻더라, 저 남자 어떻더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 넌 사실은 쪽팔리고 창피해야 되거든. 넌 연애 그 경험이 너무 없거든. 만나보려고 시도도 안 해봤지만 뭐랄까 만날 인연도 별로 없었어. 남자 문제만 묻지 말라니까 넌 그거밖에 없지 실은. 지금 다른 것도 있긴 남자는 있는데, 몇 살이야? 남자는 89년생이야. 지금 36이에요. 36 뱀띠. 좋아? 그냥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조금 야무지고 자기 일을 잘 하려고 하는 친구인데 많이 안 풀리는 친구야. 그래서 화도 많고 짜증도 많은 친구야. 그냥 만나보지 연애 경험 별로 없으니까 한 100일 넘어가고 이러니까 걔하고 결혼해야 될것 같아. 나이가 일단 차기도 하고 그냥 직업이나 다 괜찮은 것 만약에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이러고 나한테 묻는다면은 권해주고 싶지는 않아. 같아. 너보다도 그 친구를 본다면, 그 친구가 사연이 좀 많을 것 같아. 일이 좀 많고, 가정 환경도 좀 그럴 것 같고, 좀 두루 다 했을 때, 어떠한 한 여자를, 한 사람을 책임질 때는 그 친구한테는 아닌 것 같아. 너는 준비가 다 되어 있겠지만, 직장 생활 열심히 해서, 돈도 어느 정도, 네가 조금은 네 친구 애들보다는 조금 뭐 하는 것도 보여지고, 하지만 썩 좋은 인연은 아니다. 궁합적으로 봐도 너가 원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험이 없다는 건 너만의 데이터가 없는 거였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저렇고 저 사람이 저렇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넌 그냥 지금 모태솔로 같이 살아오다가 100일 넘는 기간 동안 남자하고 인연을 갖고 있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남자가 좋은 건데, 내가 이 신을 섬기고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권하해 주고 싶은 인연은 아니다. 그게 전제야. 아쉬워하고 실망하지 마. 인연은 누구나 다 들어오고, 때라는 게다 틀린 거야. 네 친구는 뭐 2, 3년 전에 결혼을 했고, 너는 나중에 또 지금 시간이 더 흘러서 너는 너대로 결혼을 할 거야. 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뭐 나이 그까짓 게 뭐라고. 권해주고 싶은 인연 아니라는 거 귀담아 들어. 또. 그리고 이제 집 이사 가려고 하거든요. 아까 친구처럼 자네는 문서원이 들었어. 움직여도 돼. 근데 집이 잘안 팔려가지고. 지금 부동산 경기는 네가 알다시피 네. 다 알아. 거기에다가 너가 또 가진 너의 또 운세가 문서운이 이사나 그러니까 전월세 같이 이런 거는 매매 이런 건 되겠지만 매매운은 없어. 매매운은 내년 한 상반기 정도 있어야 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야 될 거야 아마. 그지 꼭 매매해서 해야 된다면은 지금은 전세나 월세로 내놓고 다른 쪽을 보지 않고서는 전월세 아니면 안 돼. 매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매매는 이제 내년까지, 내년 상반기쯤, 그러니까 내년 한 이사철하면 봄철이잖아. 그쯤에나 기다해봐. 지금은 매매운은 없어. 이사운은 있지만 이건 큰 차이가 있는 거야. 원래 남자분을 여쭤보려고 했던 게 제가 남자친구를 한 헤어졌다 만났다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 만나면서 되게 다들 말리는 연애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만나는 사람은 그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건 없지만 그만큼 그 친구 그 전에 친구는 그래도 네가 막 설레지고 보고 싶고 막인데 이 친구는 그냥 결혼해야 되나 이거거든. 네가 막푹 사랑하고 그런 감정이 아니거든.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지. 그만큼의 근데 그거는 그 만났다 헤어졌다는 친구도 인연은 아니었고 지금의 친구도 인연은 아니라고 봐. 결혼이라는 건큰 거잖아.
근데 또 결혼을 내가 해줄 수 없는 게 삼촌부터 결혼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궁합적인 면으로만 본다면은 지금의 인연도 썩 좋은 구만은 아니라고. 근데 너한테는 내년에는 또더 좋은 귀인이 들어오는 형국이니까, 그냥 결혼은 지금 이 친구하고 결혼은 서둘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른 인연이 분명히 올 거니까. 뭐가 어렵네요. 어려워? 내년에도 이 친구한테도, 그러니까 물론 지금 30대 초뭐 34시면은 당연히 결혼을 전제로 하고 만나는 건데, 또 다른 인연도 오고 있다는 것. 또 다른 사람들도, 대한민국에 2,500만이 남자고 2,500만이 여자예요. 찾아봐. 권해주고 싶지 않다고. 그거 귀담아 들어. 그러면 저는 너 어떤 결혼한다고. 내년에가 아마 더 좋은 인연이 들어오고, 내년부터 홍기의 운이 열릴 거니까 내년에 해도 되고, 내후년에 해도 되고. 나이 차이는 그러면 얼마 정도 한 보세요? 두세 살 차이 날것 같아. 지금이랑 별다른 그런 아무튼 지금의 친구는 썩 보내주고 싶진 않아. 더 만나보다 가 있냐나. 괜히 아니네 하고 가서 나중에 평생 후회하고, 저기 뭐 늦게 온 언니들 있잖아. 쟤네들도 후회 많이 하고 있을 거야. 그러지 말라고.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도 재워보고 저 사람도 현명해야지. 왜 평생 인연을 같이 갖고 가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 제가 다른 거는 이제 회사 쪽 업무로 그냥 해. 그냥 해요. 제가 많이 바꿨거든요. 그냥 해라고, 그냥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 하고 있어가지고. 직업적으로도 왜 변화를 갖지 말라고 하냐면은, 아까 저 친구는 좀 변화를 해야 되는 거겠지만, 자네는 변화를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럼 기존에 하던 거 그대로 하는 게 낫다는 거거든. 지금 변화를 나름 엄청 계속 주고 있었어서. 자네가 조금씩 주고 있잖아. 자네 위주로 가고, 자네 나중에 자네 혼자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그럼 잘하고 있는 거야, 그건. 회사가 잘안 맞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가지고. 회사가 잘안 맞는 것보다도 이제 회사에 있는 생활이 안 맞는 거지. 내 위주로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제가 사업을 해야 돼요? 사업이라기보다는 뭐랄까? 네가 하는 직종의 정확한 이름 모르겠는데, 관리자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관리 업무만 이렇게 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이렇게 다 봐줘야 되는 입장인 것도 같으면, 또 그건 또뭐 어느 정도 위치적으로 있는 거겠고. 그냥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떠한 회사를 뭐 어떻게 뭐좀 케어를 해준다든가, 뭐 전반적인 사업 같은 거를 갖다가 뭐 본다든가, 뭐 컨설팅이라고 하나? 네, 그런 컨설팅 업무 하고 쪽이가 더 있어요. 맞는 거겠지. 그냥 이 업무를 그대로 제가 컨설팅에서 옮긴 거였어가지고. 그런 준하는 일이 자네한테 잘 맞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게 나아. 잘해왔고 잘할 거야, 직업적으로나 일적으로는. 근데 가장 큰 거는 남자. 다른 녀석도 만나봐. 열심히 만나려고 노력은 제 나름대로는 했던 것 인연이라는 게, 좋은 인연이 내년에 분명히 들어올 거니까, 같습니다. 네 친구하고 지금 만나면서 끝까지 뭘 이렇게 미래를 갖다 확실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지. 이해가지? 그러니까 결혼하자 뭐 하자 좀 딜레이 해놔. 내년에 분명히 또 다른 녀석이 나올 거니까. 네 오빠를 만나고 있는데,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뭐 만나고 있는 거지 뭐 결혼한 거 아닌데 뭐. 그건 그쵸. 그럼 네가 알아서 해. 그것까지 내가 뭐라고 말은 못해. 교제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 뭐 그건 너희 둘만의 관계성이고.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만난 사람을 정리하고 만나야 되나? 그게 더 효율적인가? 그건 아니라고 봐. 그리고 그 친구 역시 다른 사람 안 만날 수도 있겠지만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네.
직업은 그대로 가고 문서 오는 내년에 있을 거니까 또 좋은 인연도 내년에 또 들어오는 형국이니까 내년을 기억해. 네. 네. 네.